완전 쌩얼. 와우. 이 정도 쌩얼은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그리고 너무 못생겼는데? 말도 안 맞는데. 체리의 도끼를 빼는 태조. 이거 괜찮나? 와우. 와우. 또 이마에 뭐 나가지고. 어제 이마에 뭐 나가지고 짰더니. 왜 맨날 촬영하기 전날은 뭐가 날까? 그 전에 맨날 깨끗하다가 너무 심하게 쌩얼인데? 하이. 안녕. 안녕. 아, 귀여워. 낯설다. 정말 낯설다. 7시 25분입니다. 현재 시각. 하. 얼굴이 부을만하죠?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단호하게 메이크업 할 거예요. 단호하게. 짠. 아직 굉장히 멀었죠? 이제 눈썹 그림이 좀 나을걸요? 이제 해리 메이크업의 완성. 눈썹 그림. 근데 나 이렇게 풀로 메이크업 하는 거 찍는 거 처음이다. 응? 왜? 그래? 응, 처음이야. 한 번도 없었어. 최초 공개. 최초 공개 해리 메이크업. 이거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반반. 괜찮겠어? 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야지 재밌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눈썹에 신경을 쓰는지 아시겠나요? 근데 나는 그 립스틱을 한 개만 쓰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다른 걸 써? 하나만 쓰는 거보다 섞어서 쓰는 게 색이 더 예뻐. 옆이. 나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이게 제가 광고하는 건데 받았을 때 이렇게 바르는 건 줄 알고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오렌지예요? 핑크예요. 이게 핑크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핑크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핑크랑 다른가? 딸기 우유색 말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색에도 채도가 있잖아요. 이건 채도 약한 거지. 너무 센 거지. 높은 거. 그래. 컷.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 머리 하고 옷 입고. 맞아. 아 모를 것 같진 않지. 아까 아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찍었으니까.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어? 인사 한번. 안녕. 갈게요. 수고하세요. 네. 이제 머리를 하러 이동을 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오늘? 커플룩이네? 뭐야, 왜 이래? 다. 전부 다.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웃기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너무 똑같이 입고 있는 거야, 둘이. 나도 똑같아. 좀 머리를 기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아, 그쵸. 숱이 많잖아요. 숱이 얼마나 많나요, 다른 사람보다? 1.5배? 1.5배? 2배까지는 아니고. 어떤 사람에 따른데? 근데 진짜 빼곡히 많아. 공간이. 고생도 너무 많아서 혹시 집에서 소고기만 먹고 두부나 고기를 덜 먹을게요. 진짜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덜 먹을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고기를 덜 먹을게요.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여워. 탈색하고 싶어. 근데 많이 해봤었는데도 하고 싶어요? 오래됐잖아요. 아. 저 안 한 지 나 한 5년 된 것 같은데?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탈색 안 한 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건강하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머리결 안 좋아지면 아 왜 했지 이러고 또 기르고 또 건강해지면 또 다시 하고 싶고.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너무 낯설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왕. 옷을 갈아입으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옷은 제가 현장에서 갈아입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빛받아 가지고. 어, 예쁘다. 이렇게 찍으면 완성. 자, 이제 놀토 녹화를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놀토 갈 때는 원래 약간 좀 요기 정도만 하고 가는데 오늘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갔네. 나도 해시 브라운 했어. 감자. 감자. 해시 브라운도 원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드시지 마세요. 해시 브라운은 짜서 안 먹어. 맛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뿅. 이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아직 차가 별로 안 보이는 걸 보니 조금 빨리 제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금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수정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얼굴 좀 부었네. 어떡하지? 해리의 붓기를 빼는 체조. 이렇게 핸드크림을 잔뜩 발라주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뽑아줍니다. 이거 뽑는다고 해요, 전문용어로. 뽑아주세요.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이 끝났다면 갑자기 스트레칭 해줘라. 비밀이야. 얼마 전에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순간 바디가 드드득. 내 얼굴이? 어떻게 했다? 잘하고 다녔어. 잘하고 난리. 그랬으니까 잘한다. 기억이 새록새록. 그러네. 어렸을 때 기억이. 어, 근데 진짜 좀 빠진 것 같아, 붓기가. 에? 진짜로. 진짜로? 빠졌어요? 좀 빠진 것 같아요. 역시 운동단 두 바퀴 뛰고 와야 돼. 엄마 아빠가 맨날 뛰고 오라면서 운동장 두 바퀴. 이렇게 하면 해리의 부기 체조 끝! 그러면 어떤 옷을 골랐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조금 녹화에 들어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게요. 누구시죠? 누구세요?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죠? 아, 저기 보여요? 보여요? 네. 아, 이쪽으로 보이는데? 아, 카메라 잘 안 봤어요. 아, 완전 이거 와이드구나, 와이드. 오늘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컨셉 말 안 하기로 했거든요. 벌써 한 열 마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뭐랑 캐리한테 이게 핑크가 잘 어울리니까 이게 제일 예뻐요. 왜냐면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머리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거 여기 이거 색깔도 구두거든. 아, 왜요? 구두 저거 팬츠. 이런 미들 구두로 이런 거거든. 양말 같은 거 신고 굳이 안 신고 되긴 하지 마. 아니 여기에다가 우리 들어갈 때 등장할 때 부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삼계탕 그리고 요거는 근데 요건 너무 화이트가 너무 강해서 이걸 안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건 위에 깔끔사진 감사진 깔끔한 이렇게. 아, 이렇게 확 커지게. 네. 밑에가 아, 비치는데 색깔? 어, 색깔 비춰도 돼. 상관없어요? 살짝 보여도 되고. 그 일부러 컬러를 이거를 넣어서 입으시더라고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땐 덕선이야. 보여주자. 덕선이야. 누가 봐도 제일 덕선이야. 근데 이게 또 입으면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빨아서. 다 돌아다녔지 뭐. 다 돌아다니는 거지 뭐. 흑천사에서. 없듯이.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쁘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확
답답하네요. 아니,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입으면 되지. 딱 그 시절인 느낌 그대로. 맞아요.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사진. 예쁘다. 우리 되게 여운 있는 건데, 여운 것처럼. 근데 핑크를 그때 입지 않았나? 안 입었나? 블루랑 핑크랑 같이 입는 거. 워낙 한복을 많이 입긴 했는데, 개량은 처음이야. 네. 이 꼴동안 조금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네. 이렇게 따가지고 네. 스승님 이렇게 따서 원장님 넘긴다고 또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이 여인네가 또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어떠냐고 시뮬레이션 한 번만 좀 뭐한 거죠? 짠! 제가 오늘 선택한 의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드디어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11시 한 10분쯤 됐어요. 제가 샵에 오늘 7시 반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대장정에 드디어 녹화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경시켜줄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 여기에 두둥뚱뚜둥 스튜디오 바로 스튜디오 앞에 조리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음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입장. 되게 매주 오는 촬영장인데 오늘 되게 뭔가 낯선해. 뭐 하는 거야? 네? 저 유튜브. 너 시작했어? 어? 카메라 어디 거야? 저랑 형 한방 해야죠. 너네 그 채널 잘 키우려면 혜리야 네. 먹는 걸 많이 해.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팔이 너무 아파요 지금 오빠. 네. 아 이거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팔 아파. 혜리 TV. 혜리 언니 왼쪽 눈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눈알이요? 에이 그럼 그래. 예를 들어 아 팬이 원하면 어떤 팬이 눈알 보여달라고 그래요. 박나래 씨 주사 좀 보여주세요. 아 그거 저희 집으로 오시면은 이름 뭘로 할까? 응? 그래 이름을 정해줘라. 혜리 TV. 아직 유튜브 채널 이름이 없어? 야 있어야지. 그 왜 매미 키운 것처럼. 맞아 이게 중요한데. 나 그냥 혜리 TV가 아니고 혜리로 하려고 그랬거든 원래. 아예? 그것도 괜찮지. 혜리도 괜찮지. 아니면 나는 이혜리. 나는 아, 이혜리. 아니 파워연애인 이혜리 어때? 파워연애인 혜리. 파혜리. 파혜. 파혜리. 유튜버 아니, 유튜브 백종원 씨 유튜브 계속 3일만에 100만 해. 아니야 1일만에 야 하루야 하루 하루만에 100만이야? 하루만에 100만 넘어갔어 지금 170만 아니 그걸 했어?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어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고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혜리의 뒤를 붙여도 되겠다 이혜리의 너만 몰랐었던 썬띵 어떻게 이제 팬들에게 알려줘 너만이야 나만 아니야? 그냥 그건 아, 그 저기 나야 나예요 근데 이제 바꿔주는 거지 팬들한테 그렇지 너만 몰랐.. 그것도 괜찮은데? 너만 몰랐었던 썸띵? 어? 너무 긴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긴 게.. 너썸 너썸으로 가 그럼 너썸 줄여서 반짝반짝 해리도 괜찮다 반짝반짝 해리? 반짝반짝 해리 반짝반짝 해리 한.. 때는 7년 전 아 그렇지 반짝반짝 가야지 해리의 내가 하리 저기에 꽂히셨다 해야겠다 내가 하리 사령이 형 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몰라. 녹화가 시작돼요. 녹화가 시작됩니다. 네. 녹화 잘하고 올게요. 네, 우리 언니 오빠들 너무 좋죠. 너무 재밌어. 저는 녹화를 하고 올 테니 바이바이 해주세요. 바이바이.